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넘어갔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 여기 보면 힘내 보아라 이시 사람이 있다. 쉐마흐. 쉐마흐는 싹이란 말이죠. 어떤 새로 나오는 싹. 쉐마 그 이름이.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미트 헤타이브 이츠마 그리고 바나 에트 헤칼 그다음에 아도나 여호와의 성전을 그가 건설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건설합니다. 우리는 단지 참 같이 하는 동역자에 불과하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생애가 언제 다할지도 모르고 막 이루어가지고 막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갑자기 생명이 참 어리석은 부자처럼 취해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모든 사역들 남기는 것들이 그런 덧없는 자기의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사를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고요. 마사 785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95로가 있는데, 95로가, 예, 요 밑에 있네요. 잠시만요. 785로. 그 다음에 95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이번호는 특별히 이거 소진할 때까지, 배송료 주시면, 맛보기 보내드립니다. 또 이제 10월 달 마지막에 마사 성경이 나오는데, 아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한번 몸살 해보는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몸살하는. 그래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뭐 북한에서도 이미 뭐 발견되었지만 뭐 히브리어 뭐 기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마 뭐 이거는 뭐 가설입니다. 가설. 뭐 단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히브리어도 발견되고 뭐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잘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가 뭐딴게 아니고 말씀 보면 다 이해가 되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 2, 3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읽으면 다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7장입니다. 바에 있었다 비 셰나트 뭐 year in the year of 아르바 매번 4년째였다 샤나 그리고 레 다르 야베시 다르 야베시가 다리오 왕입니다. 왕의 4년이었을 때였다 함멜렉 그왕 그리고 하야 있었다 데바라도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죠. 엘 누구에게 제카랴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가랴 이래 되지만 사실 히브리어 음절로 끊으면 제카르야 이렇게 되죠. 제카르야가 있었는데 왜 아르바아 예, 4일 예, 여기 날짜가 없으니까 4일이고 라호데시 그달 테셰이 아홉째 예, 호데시가 9월 아홉째 달왜 키슬레브 키슬레브가 이제 아홉째 딸 이름이죠. 키슬레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2절 와 이슬라흐 던졌다 보냈다 또는 뭐 내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샬라흐는 뭐 내보내다 사람을 내보내다 또는 뭐 물건을 던졌다 또뭐 이런 뜻이 다 됩니다. 베델 베델로 그가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 사람은 생략되어 있고요. 사르 에첼 에첼 사르 에첼과 그리고 왜 레겐 멜렉,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레겐 멜렉을 보냈고, 그리고 와 아나사이브, 그의 사람들, 레 할로트, 그리고 할라, 요 할라가 요 옆에 있죠. 제가 여기 할라, 헤트, 라멧, 해, 간청하다, 어피즈란 뜻이에요. 간청하려고, 뭐를요? 에트, 페네, 아도나, 여호와의 얼굴을 간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자, 3절. 자, 레모르 말하기를 엘 하코하님, 코하님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자꾸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 좋은 뜻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 대표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죠. 그래서 성직자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교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장 아닙니다. 성직자입니다. 레므르 엘하 코아님, 성직자들 아세르 레벳 아드나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성직자들에게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왜 엘하 너비임, 너비임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나바가 선지자고 너비임은 복수형이고 나바 동사는 예언하다. 레모로 말하기를 하 에브케, 바카는 울다, 애곡하다 이 말이죠. 뭐 아벨도 애곡하다고, 뭐 여러 가지 애곡하다는 뜻이 있지만, 내가 애곡해야 됩니까? 바 호데시 달에 하하미시 다섯 번째 달에 흰 나제르, 나제르는 뭐냐면 여기 성별하다. 여러분 나사렛 할때 네제르 있죠. 그 뜻이에요. 나시린 할때 나제르, 성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죠. 실제로 나사렛 가보면 나자렛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사렛. 예. 그래서 이 나자르는 성별하다. 흰 나제르, 성별된 카아시의 뭐뭐같이, 예, 아시티, 내가 만든, 제 이것을 카메 같이, 그 다음에 샤님, 그 여러 해, 두해 또는 뭐그 해처럼 내가 5월 달도 성별해야 됩니까? 뭐 특별히 뭐 금식해야 됩니까? 그런 뜻도 되겠죠. 5월 달. 그러자 바에 데바라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말씀 엘라이 내게 레모로 말씀하시기를 5절 에모로 말하라. 엘, 콜, 모든 암, 백성들, 하아레스 땅에 있는, 그리고 엘, 하코아님, 성직자들에게 말하라. 레모로 말하기를, 키, 이는, 사머템, 여기 보면 챔이죠. 사머템, 요, 춤, 촘, 이런 거는 금식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금식하라. 그래서, 요, 사머템, 너희는 금식하라. 금식할 것이라. 그리고 왜? 사포드, 사포드도 애곡하다. 사파드, 아발도 애곡하다. 뭐, 애국하다는 뜻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포드 그리고 삼템 금식에서 너희가 애국할 것이냐? 애국해야 된다. 바 하미시 다섯 번째죠. 하미시 그리고 우바 쉐베이 쉐베이는 너희가 이제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때 달에 금식한 것이 베제 이것이 시브임 70년이죠. 시브임 쉐바가 7이고 시브임은 70이고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복수하면은 에셰르가 10, 에셰림 20이고 30은 샬롯이 샬롯임, 아르바 아르바임, 하미시 하미심, 쉐시 쉐심, 그다음에 쉐바 쉐브임 이렇게 되죠. 샤모네 샤모님 이렇게 되고 테샤 테시임. 여기 시브임 70년 샤나 70년 이 70년 동안의 하첨 하첨 금식을 한 것이냐? 차마테니 나를 위해서 춤 여기 차마테니 아니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그냥 결국은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사실은 사람의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건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한 거죠. 예, 우리가 의식이나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베키 이또 뭐뭐 할때토 클루 너희가 먹을 때 그죠? 아카리 먹다잖아요. 그리고 키 그리고 티셔츠 마실 쓸때 마신 것이 또는 뭐 키는 뭐 웬도 되고 데트도 되기 때문에 마신 것이 할로 이냐 아템 너희가 하 오클림 먹은 것이냐 그리고 먹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베아템 너희가 하 쇼팀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자 7절 할로 아니냐 에트 하 데바림 뭐이 말씀들 이 일들 이 말씀들을 할로 아쉐르 카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 외치셨다 선포하셨다. 베야드 하 너비임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보통 야드는 손인데 또뭐 누구누구 편으로 해도 돼요. 손이란 이 야드란 뜻이 많이 있죠. 능력도 있고. 자 그리고 하리쇼님 이전에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베헤요트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베헤였더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셉의 거주지가 되고 우 셀레바는 평온하다. 셀레바 평온하였다. 그리고 아르하 그 도시들은 그죠? 그 주위 도시들은 평온하였다. 여기 아레하 예, 그 도시죠. 그리고 세비보테하 그 주인은 그리고 베하 네게베는 말 그대로 남방이라고 꼭 하긴 할수 없고 네게베 지역이죠. 하셰펠라는 평지 또는 그 셰펠라 지역 거기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주위가 평온하고 또 거주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7절까지인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고 마실까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자, 단어 공부할까요? 1절에 보면 뭐 다르야베시 키실레브 뭐이 정도이고 제카랴 뭐 사람 이름 할라 간청한다. 3절 베트 뭐 하메시 바카 에고가다 성별하다 나자르. 4절 뭐 5절에 보면 사파드 에고가다 춤춤 금식하다 춤 그리고 6절에 할로 아니냐 7절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샬레브 평온하다 샬레브 뭐그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뭐 그냥 1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바이히 미셰나트 아르바 레 다르야비샤 멜레하야 데바라 아도나엘 자카르야 베 아르바 아하 라호데시 하 테시 이베 기슬레브 2절 Vaishlach bet el sar et ser ve rega melek ve anasaiv le halot et pene Adonai. Lemoro el ha kohanim asher le bet Adonai sebaot el ha nabiim lemor ha evke va chodesh ha hamashi hin nazer ka asher ashiti ze kame shanim. 사절입니까? 바예 데바라 아도나이 세바오테 엘라이 레모르 5절 에모르 엘콜 암하 아레스 베 엘하 코아님 레모르 키 삼템 베 사포드 바 하메시 우바 쉐바이 베제 쉐바임 샤나 하츰 삼 테니 아니 6절 베키 토클루 베키 티 세투 할로 아템 하 오클림 웨 아템 하 쇼팀 7절 할로 에트 하 데바림 아시르 카라 아도나이 웨 야드 하 데비임 하 리쇼님 와 헤요트 예루살라임 요시베트 우 셀라 셀레바 웨 아레하 사비보테하 우웨한 네게베 셰프펠라 요셉. 그래서 거의 뭐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읽을 수 있어요. 뭐 히브리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성경에 이게 지금 2800년 전에 적힌 거 성경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제까지 뭐 영어 성경 대전만 읽겠습니까? 한글 성경만 읽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원문을 꼭 읽도록 여러분들 마사 구독해 주시고 2021년도에는 다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고. 이번에는 맛보기 여러분들이 배송료 통해서 보시고요. 어쨌든 성경을 원문을 읽으면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날마다 원문을 귀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